너무 크게 웃으신다.
자, 이 장타령은 원래 그 각설이 타령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곡도 이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로 아주 현대적인 좀 세련되게 저희가 바꾼 그런 곡입니다. 중간 중간에 아까 보니까 추임새 아무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했어요.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오기매 힘내. 자, 얼씨구. 아니 그거 말고 저랑 딱 저를 따라해 달라는 말. 아직 시작 안 했어. 자, 따라가세요. 얼씨구. 알았어. 알았어. 안 틀릴게 이제. 좋다. 거슬리네. 잘한다.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장타령 불러드릴 테니까 추임새 이렇게 크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타령 또 추임새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타령 갑니다. 얼씨구.
하면 재미없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작년에 왔던 각설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다 알지? 다 아시죠? 제가 설명 굳이 안 해도 그냥 알아들어. 자, 이쪽 열에 계신 네 분인가요? 저 뒤에도 계신가? 다섯 분이네. 자, 요 다섯 분만 크게 하세요. 티 많이 나요, 안 하면. 제 친구가 와가지고. 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아, 좀 배워요, 좀. 왜 안 해? 저 국악한 양반들이. 다시, 내 할 때까지 시킨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아, 당연하지! 아, 저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맨 앞줄에 계신 분. 작년에 왔던 각설이! 자, 그 뒤쪽 오늘 그냥 다 하고 갑시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잘하신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저랑 눈 마주치신 분. 네. 네, 당신이요. 아유, 네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어머니 말고요. 어머니 말고. 어머니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나. 자, 그러면 어머니 혼자. 자, 아, 이게 각도가 지금 맞아가지고 어머님이 착각하셨네. 자, 우리 어머니 혼자 하세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청개구리다. 야, 너 어머니한테 청개구리가 뭐냐. 혼날라고. 어머니, 자, 다시 한번. 작년에 왔던 각설이! 좋아, 좋아. 자, 우리 뒤에 악사분들 뒤에 앉아서 놀면 뭐하냐. 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자, 우리 다 같이 다같이 작년에 왔던 각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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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형 싫어? 아, 너 때문에 오늘 분위기 산다. 고마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작년에 왔던 각설이 작년에 왔던